뜨는 거야. 밥을 떠가지고 코너들은 밥을 많이 잘 채워줘야 돼. 네. 이해 못하면 얘기를 해. 그래서 형이 다시 얘기해 주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탈 때 이게 이제 탈 높이. 네. 이 높이 선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일단 구석구석 이렇게 밀어놓고 빈대가 이렇게 기존 붙은데 빈대가 있잖아. 그런데는 네. 이렇게 쭉쭉쭉 밀어서 넣는 거야. 예를 넣으면 힘들면은 세라놔가지고 이렇게 밀어넣어도 돼. 네. 공간 채우고 나서 바닥을 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 구석구석 이렇게 쭉 터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타일 높이만큼. 네. 얘 높이만큼만 전체적으로 쭉 깔아. 어? 깔고 나서 테두리 한 번에 살짝 이 정도씩 긁어줘. 이렇게. 왜 테두리 긁냐면은 놓으면 밥이 이제 기어 나오는 걸 조금 방지해 주는 거야. 압착 올라가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쪽은 타일이 붙었으니까 타일 높이대로 가는데 이쪽은 모르잖아. 그때는 레이저를 이렇게 켜놓고 레이저가 보일랑 말랑할 정도. 네. 이해가지? 네. 얘가 이제 보일랑 말랑할 정도. 근데 이게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야 돼. 네. 처음에는 힘들어, 당연히. 근데 이거를 숙달 내려면 많이 드셔봐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드셔보라고. 형태 이렇게 꼭 모아놔서. 밥이 안 찬 거가 딱 맞는데 얘랑 1대1이다 보면은 누르면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안 돼. 밥이 더 차야 돼. 딱 났을 때 타일 반장 정도 걸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위로 올라왔을 때. 반장 정도 위로 나. 그래야지 때려서 맞추기가 편해. 근데 한쪽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좋은 거. 그치. 밥이 이제 들쳤거나 이제 그런 거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게 뭐 지금 네가 하는 거는 뭐 이제 네가 처음 해보는 거지만. 뭐 빨리 하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해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중간에 이해 못하면 얘기해주고. 네. 방금 공간이 생기면 코너 자리가 특히 잘 깨져. 네. 비면 안 돼. 밥 올라오면 닦으면 되니까 올라가면 스폰지 갖다 놓고. 전체형 응? 지금 보면은 보일랑 마랑 하는 데가 있지. 예. 보일랑 마랑 그렇지. 예. 이렇게 해놓고 응? 평타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 타이 타이요? 네. 이제 놨을 때 밥을 놓고. 네. 더 올라오면은 힘들어. 네. 밥이 안 돼. 그리고,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얘를 왼손은 누른 상태에서 흔들면서 때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때리면서 레이저 이제 불 들어온 거 높이 수평을 맞추고. 밥이 기어올라 처음에 이렇게 기어오른단 말이야. 이건 신경쓰지만 닦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졌을 때 단차가 이렇게 지면은 최대 밥이 좀 많이 나가니까 밝아. 네. 밝아서 이렇게 맞춰놓고 스펀지로 여기를 테두리를 한번 싹 닦고. 네. 그 다음에 평타도 꼽아. 네. 여기 높이를 다 맞추고.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내가 떼서 먼저 다 일정하게 맞춰놓고 나서. 네. 평타는 그냥 올라오지 말라고 방지만 하는 거지 이걸로 때려서 맞추는 게 아니야. 평타는 의미가 그 돈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닦아내고 평타 꼽아서 집게로 찍고.